안녕하세요, 본니입니다. 오늘은 새로운 코너를 가지고 왔는데요. 바로 30 seconds with 본니입니다. 네, 30초니까 부담 없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좋은 프랑스어 표현을 하나씩 알려드리는 코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첫 번째로 배워볼 표현은 악순환, 선순환입니다. 한국어에서도 악순환이다, 선순환이다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. 프랑스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. 바로 악순환은 cercle vicieux, cercle vicieux의 선순환은 cercle vertueux입니다. cercle가 circle 이란 뜻이거든요. 그래서 악순환, 선순환이에요. 발음 한 번 더 해볼게요. 악순환 cercle vicieux, 선순환 cercle vertueux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Bonne nuit!